오늘은 볼카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돈 볼카츠. 보통 요거는 돼지 비계 3,000원어치 한근 600g. 요거는 돼지 뒷다리 가른 거. 요것도 600g 한근 4,000원. 그러니까 조합 7,000원입니다, 이게. 비계도 이거 백종원 아저씨가 반반 들어가면 맛있다고 한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고. 자, 요거는 맛소금. 맛소금 한반 스푼. 후추 좀 많이 넣어주세요. 후추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잘 섞어줍니다. 달걀 풀어놓은 거 조금만. 한 달걀. 반 개? 안 되게? 빵가루 종이컵 한컵 정도. 빵가루를 넣어가지고 고기가 좀잘 뭉쳐지게끔 할게요. 그럼 고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볼카츠라고 진짜 너무 크게 볼처럼 만들면은 집에서 튀기기가 힘드니까 조금 얇고 작게. 공식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밀가루, 계란, 그리고 빵가루. 고기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살살해지세요. 살살. 자, 요렇게. 자, 그럼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게 식용유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쓰면 좀 아깝긴 한데, 버릴 거 아니니까 튀김만 건져내시고 기름도 쓰시면 돼요. 자, 기름 온도가 좀 달궈졌으니까 이제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좀 약한 불로 하셔가지고, 센 불로 하면 타버리니까 또 고기가. 기름에 튀지 않게 손 조심하세요. 튀기는 시간은, 이건 이제 사이즈가 자꾸 얇으니까 한 5분 정도, 5분, 6분? 그 정도 튀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튀기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뒤집으세요. 밑에가 탈 수가 있으니까 밑에가 더 기름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어떤가요, 색깔? 잘 나왔죠? 자, 기름 잘 털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주블럭 한번 보이시나요?